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레거시 타이틀을 이용한 타이틀 제목 만드는 거 하고 흘러가는 자막,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자막 만드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드린 소스를 여시면 되고요. 우선은 영상 파일부터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에다가 제가 드린 영상을 올리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레거시 타이틀을 이용해서 먼저 타이틀 제목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U에 레거시 타이틀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의 U에 레거시 타이틀. 자, 그래서 먼저 여기를 들어가 주시고요. 요거는 뭐 손대실 건 없습니다. 그냥 OK 눌러주시면 되고, OK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트초이의 오늘의 요리라고 적었습니다. 자, 우선은 뒤에는 한글이라서 지금과 같이 표시가 안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파일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글자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밑에 있는 글자는 얘보다 위에 있는 글자보다 조금 더 크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만 더 키우도록 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우선은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아트초이라는 글자는 조금 색깔을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제가 약간 파란 색깔 계통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요리라는 글자는 저는 요거를 주황색 계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고 이제 여기를 전체적으로 스트로크에 아웃스트로크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있는 오늘의 요리 부분은 조금 라이너 그라디언트로 색깔을 조금 다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드린 이미지 파일을 그래픽에 인서트 그래픽을 눌러서 여기 있는 냄비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원하시는 대로 조금 키워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오렌지에 샌드 투 백을 눌러서 뒤쪽으로 조금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데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은 되셨으면 여기까지 되셨으면 요거는 조금 레이아웃을 조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을 조금 잡아주시고 요렇게 잡으셨으면 요거는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영상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레거시 타이틀로 이제 타이틀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너무 좀 밋밋하다는 느낌이 좀 드니까요. 사운드를 여기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오디오 보관함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원을 들어보시고 괜찮은 거 있으시면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 제목은 너무 또 길면은 조금 그거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2초 나오면 뒤에는 알아서 이거 2초 지나가면 알아서 꺼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요 타이틀이 꺼질 수 있도록 비디오 트랜지션의 디졸브에 크로스 디졸브를 여기 끝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타이틀 제목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넣을 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요리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자막으로 적어 볼 겁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파일의 뉴에 레거시 타이틀에 들어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를 T를 눌러서 클릭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흐르는 자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흐르는 자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뉴에 이제 레거시 타이틀을 눌러 주십니다. 자, 흐르는 자막은 이제 요리를 만드는 이제 레시피를 이제 쓸 건데요. 이거는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거를 그대로 긁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자막 버튼을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선은 글자를 바꿔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지금 너무 큰것 같으니까 한60 정도로 60보단 좀 커야 되겠네요. 한70 정도로 만들어주시고, 자, 여기를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뒤에 그 뒤에 부분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부분도 복사하시고 붙여넣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뒷부분도 또 복사를 하시고 붙여넣고 자,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 요 밑에 부분의 글을 여기다가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글을 다 적고 나시면 이제 글자를 여기에다가 정렬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흐르는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여기 크롤 레프트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를 스타트 오브 스크린, 그 다음에 엔드 오브 스크린을 체크해 주십니다. 그리고 OK 누르시고 요거는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영상 끝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자막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오는 거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요. 요렇게 마지막까지 한번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음악 끝나는 지점까지 우선은 요것도 갖다 놓으시고, 음악은 자 끝나는 부분은 이제 요렇게 버리도록 음악은 좀더 남겨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음악 시작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는 우선은, 오디오 트랜지션에, 자, 크로스 페이드에, 여기, 이 부분,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요건 시작할 때 3초. 요렇게,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윈도우의 모드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캡션 앤 그래픽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여기서 에디트 창으로 바꿔주시고, 자, 에디트 창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쓰는 걸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요것도 이제 제가 크레딧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드래그 선택,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다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잡고 끝부분 정렬하는 걸 눌러서 끝부분을 정렬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여기 내 이름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자, 얘만 좀 글자를 굵게 하고 싶으니까 스트로크를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값을 조금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조금 굵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꺼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데 위치를 우선은 맞춰주시고요.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다면 가운데 맞춰주시고, 자,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여기에 보면 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이 시간 동안 요렇게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영상이 끝나는 시점에 두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우선 얘는 여기 끝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영상이 끝나는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좋으니까요. 이펙트에 아까 크로스 디졸브를 영상 끝자락 쪽에 요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주시고, 여기도 좀 자연스럽게 꺼져야 되니까 한 3초 정도 주시고, 자, 그러면 요렇게 꺼지면서 이제 요렇게 크레딧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너무 색깔이 없으니까 좀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 있는 부분 컬러 매트를 만들어 주십니다. 컬러 매트 자 요거는 오케이 누르시고 자, 약간 어두운 회색을 선택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 오케이 요거를 여기 끝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끝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뭘 넣어주실 거냐면 이제 그 마지막 로고를 이제 여기다가 갖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넣어주시고 자, 해서 요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갔는지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잘 들어갔네요. 이제 그러면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도 이제 소리를 Ctrl K를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여기도 아까 넣었던 것처럼 이펙트에 소리가 끝나는 부분. 자, 컨스턴트 파워 부분을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2초 정도 주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영상을 마무리 한번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저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 만든 영상을 풀로 하나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잡으시고 요거를 네스트로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붙인 거를 우선은 끝나는 건 됐고요. 이제 시작하는 부분만 여기서 이펙트에 비디오 트랜지션의 크로스 디졸브 부분을 맨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자막만 이렇게 꺼지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영상을 한번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익스포트에 미디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익스포트에 미디어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름은 이제 요리라고 적고요. 그다음에 로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다가 저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1080p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H264, 어차피 우린 FHD로 작업했으니까요. H264로 두시면 되고, 비디오에 들어가서 손대실 건 거의 없고요. 여기서 이제 손대셔야 되는 건 요거 혹시나 이제 VBR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근데 나는 고정형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CBR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변형 프레임을 하려고 하면 VBR로 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제 확인이 되셨으면 요거를 익스포트를 눌러 가지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신 영상은 제가 이제 출력을 하고 이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이제 영상을 이렇게 출력하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볼게요.
자막이랑 조금 영상이 조금 안 맞기는 한데 우선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로 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